검찰은 적폐를 철저히 수사하라. 수사하라. 적폐 청산이 완성되어야만이 저희 대학생들이 원하는 비싼 등록금, 사학 비리, 주거 문제 등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내내 썩어서 고여있던 여러 적폐들을 청산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수사와 구속이 그 첫 시작입니다. 검찰과 보수 세력은 적폐 청산 수사가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 신년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이 뽑은 최대 역점 정부 과제 1위는 적폐 청산이었습니다. 지난 겨울 국민들이 박근혜의 퇴진과 적폐 청산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었다. 우리 대학생들은 국민 주권 시대를 열고자 하는 국민들의 뜨거운 염원을 받아 적폐 청산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검찰은 적폐를 철저히 수사하라. 수사하라. 자유한국당 구속영장. 피고인 자유한국당. 구속영장. 피고인 이명박. 피고는 국정원을 동원하여 불법 여론조작과 선거 개입을 하였다. 또한 다스, 사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로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가로챈 초대형 비리를 저질렀다. 이 영장은 적폐가 청산될 때까지 유효하다. 2018년 1월 17일.